이게 실제는 점인데 일부러 보기 좋게 하려고 끄먹끄먹 이렇게 카운팅한다고 찍어놓은 거죠. 지금 네. 실제는 하얗게 지금 투명되어 있는 건데 로그인 되어 네. 있고 또 우리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단 이거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이 기계가 정말로 작동이 되었는지 이게 좀 냉동고입니까? 예, 다 이 냉동고 80도 냉동고죠. 여기 지금 외국 혈액들이 한 잔에 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몇 개국이 있어요? 하나 둘 지금은 세 개국이에요. 지금 세 개국에서 예. 바이러스 우리나라 서울 지역 전역하고 외국에 그 지역으로 치면은 지역으로 치면 수십 개 지역이고 나라로 치면 3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예, 우리나라 네. 포함해서. 그럼 임상시험에서 외국에 체력이 오는 건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외국에 나가요. 예. 네. 이거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캐나다하고 좀 그렇죠. 이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주는데 1억이 들어요. 네이버 퀄리티를 예. 유지하는 예. 그런 펌이 따로 있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거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게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맞는 건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공계가 석사를 했다. 네. 그 뭐 분자 생물학과를 나왔다. 이공계로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하려면 병원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병원 같은 곳이 R&D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R&D를 하고 계시는 이공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이 정말 R&D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R&D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공계 사람들이 들어가서 띄울 수 있는 자기를 스스로 프로페셔널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필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필드가 병원인 것처럼 네. 이공계가 필드가 없어요.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 정부나 CX는 오로지 상업화, 네. 상업화에 네. 시장에 내보내겠다는 네. 거지. 우리 보통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10년, 15년, 네. 뭐 몇 천억, 1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돈을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뭐 빨리 상업화하겠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제가 이제 늘 예를 드는 단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네. 우리가 보톡스가 뭔가 하면은 원래 식중독. 식중독균이 보톨림균이 네. 식중독균이거든요. 네. 식중독균이 만든 독을 가지고 약을 했다 네. 독을 약으로 만드는 거가 네. 그게 R&D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에는 바이러스를 이런 바이러스를 암에 찔러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걱정했거든요. 바이러스 사람이 받아주니까. 근데 지금은 10억 개의 바이러스가 매주 혈관으로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까지 오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바이러스 10억 개를 매주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처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R&D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이공계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이공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런 램이 필요해요. 네. 그냥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고 네. 데이터가 재현성이 되고 네. 이제 보통은 빨리 돈을 만드는 게 상업화. 그래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비율을 보면 상업화 단계 임상시험은 많고 실제 초기 단계에 막 그 아까 얘기했듯이 보톨림 톡신을 보톡스 만들고 한 그 단계 임상시험 초기 임상시험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왜냐면 리서치가 잘 안 되고 네. 이걸 상업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재밌게 담아갖고 사람들한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전화했을 때 제가 안 했던 이유가 데이터를 하고 뭐 뇌를 막 나가면은 이게 왜곡되고 이게 내가 그게 너무 싫고 근데 내가 R&D를 하게 되면은 지지를 하겠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일로 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R&D를 만들어 놓으면 저도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 했어 제가. 아 그럼 하자라고 사실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방금 내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그걸 또 많이 적어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이게 제대로 되는 R&D가 되어야 이공계도 살고 우리나라의 전부 의전가와 치료인과 이 병폐도 없어지고